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남형 탄소중립 컨트롤타워가 구성돼 탄소중립 경제와 사회로 가기 위한 경남의 정책 방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내년 출범을 앞둔 창원 특례시가 정부나 광역단체에서 가져와야 할 특례 사물을 분야별로 분석했습니다. 경남의 산사태 취약 지역이 2천 곳이 넘는데 25% 정도만 피해 예방 공사가 이뤄졌고 나머진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민선 7기 3년을 맞아 단체장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순서, 오늘은 서춘수 함양군수와 함께합니다. 네, 요즘 낮에는 벌써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른 더위나 긴 장마, 슈퍼 태풍 등의 기후변화는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남형 탄소중립 컨트롤타워가 출범해서 경남의 정책 방향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의 청년들에게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물었습니다. 서식지 파괴와 동식물 멸종 등 41.3%가 생태계 훼손을 우려했고, 온열 질환과 전염병 확산 등 27.5%는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막 봄, 가을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체육을 못했던 적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1, 2, 3학년 때는 미세먼지가 심하면 체육을 못할 정도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으로는 22.9%가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21.7%는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순환경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짜 환경 정책들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후변화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경남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행정과 산업, 시민사회와 학계 등 4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는데 7개 분과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둡니다. 이산화탄소 감축과 플라스틱 재활용 등 탄소중립 추진 방향을 논의하게 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정책 기획 단계부터 탄소중립이 가능한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필수 과제가 됐습니다. 경남 탄소중립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경남형 2050 탄소중립 단계별 이행 방안을 마련해 탄소중립의 실천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MBC 경남 연중기획보도, 자치분권 경남의 미래 순서입니다. 내년 출범을 앞둔 창원 특례시가 정부나 광역단체 권한을 잘 받아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MBC 경남은 매주 한 차례씩 모두 네 차례에 걸쳐서 각 분야별 특례 사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환경 분야 사무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로 나눠져 있는 대기와 폐수 등의 인허가를 창원 특례시로 일어나면 사업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오염사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과 생태계 보전협력금, 생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를 창원 특례시가 하게 되면 최대 15억 원의 교부금 비율이 확대돼 예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소각장과 같은 이 공공처리시설의 승인과 변경 업무도 특례시로 넘기면 업무의 효율성은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건과 복지 사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창원시가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코로나 검사 건수는 만여 건, 나머지 5만 9천여 건은 민간 기관에 의뢰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 고위험시설 전수검사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감염이 확산되면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18개 시군의 검사 수요가 집중됩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만 2천여 개가 밀집한 창원시. 대기와 수질 오염도 검사 건수는 매년 10%에 불과한데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시료 채취와 검사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광역시에도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창원에 건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포함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창원시도 100만 이상 도시이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도 당연히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규모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 하더라도 광역시와 달리 창원시민은 기초생계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3인 기준 한부모 가족의 경우엔 광역시에 살면 양육비와 생활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광역시급이지만 총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 재산액이 15년 넘도록 중소도시 수준인 4,200만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전 기준으로는 복지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분들이 복지 대상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상대적 불평등과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발굴한 특례 사무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오늘도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우산을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상층에서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오늘 낮부터 밤 사이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오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더위가 한풀 누그러지겠습니다. 30도 내외를 보였던 낮 기온이 25도 안팎을 보이면서 평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한낮 기온 24도, 진주는 25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7도, 창원은 18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24도, 함양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주말까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민선 7기 3년을 맞아서 경남 단체장들의 공약과 현안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춘수 함양군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군수님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가 복지 정책이지 않습니까? 지난 3년간 어떤 복지 면에서의 성과가 있었는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함양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양한 복지 정책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경노무당 어르신 점심 도우미 지원 사업과 버스 천원 단일 요금제, 그리고 찾아가는 건강버스, 장수마을 조성 등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한 경노무당 점심 도우미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아주 복지의 모델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그동안 잘 진행해 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천원의 요금이면은 국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천원 단일 요금제와 그리고 어르신과 장애인, 교통약자들의 버스 승하차를 도와주는 승하차 도우미 이 사업은 우리 국민들의 교통 복지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건강을 지켜주는 찾아가는 건강버스는 우리 국민들 구석구석 마을에 찾아가면서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함양군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장수마을을 조성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네. 그런 복지 정책들을 비롯해서 군수님의 공약 이행률을 보니까 68%로 상당히 높은 예.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남은 사업들도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그 믿음이 담긴 소중한 공약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우리 군정을 시행해 왔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공약 61개 중에서 42개가 실천되어서 68%의 그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국토비 확보라든지 또 장소의 그 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어린이 드림센터나 복합문화도서관은 등 그 19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금 행정 업무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만은 예. 남은 1년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9월 10일이 되면 드디어 네. 2021 함양산삼 항로화 엑스포가 개막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개막을 앞두고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함양 엑스포는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나라의 K-방역에 이어서 K-면역의 대표 주자인 산삼과 항로화 산업을 주제로 세계인이 함께 참석하는 국제 행사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국제 행사인 만큼 무엇보다도 저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대규모 국제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이런 둔 상황에서 우리 함양 엑스포의 성공 개최는 방역과 안전, 프로그램 모든 것이 국제 행사의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역시 최고의 관심사인 건강과 면역, 항로화 등을 담아서 함양 산삼과 함양의 자연 문화 이것을 모두 담아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삼 축제이기 때문에 산삼의 우수성과 관련 사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과 또 산업교류관 그리고 산삼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이 준비를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운영될 그런 예정입니다. 이러한 엑스포가 진행됨으로 해서 찾아오는 관람객들의 오감 만족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를 비롯해서 관광 산업을 잘 발전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예. 특히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함양군만의 관광 산업 전략 어떤 점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항상 그 우리 함양을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숨어있는 보물들을 하나하나 엮어서 우리 함양의 미래 100년을 열어갈 새로운 관광 먹거리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단풍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오두제에 단풍나무 특화숲을 조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개장한 대봉산 휴양밸리가 지금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봉산 휴양밸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핫한 그런 힐링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함양은 개평 한옥마을과 또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인 남개서원 그리고 안희의 강풍루 또 올여름에 최고의 그 관광지로 선정된 선비문화 탐방로 또 화림동 계곡 그리고 이어서 이제 덕유산까지 쭉 이어지는 우리나라 최고의 힐링 관광 코스가 바로 우리 함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엮어서 미래 함양의 관광을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 큰 그림이 하나하나 관광 자원화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사태 등 붕괴 현장의 안전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경남에만 산사태 취약 지역이 2천 곳이 넘는데 예산 부족과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25% 정도만 피해 예방 공사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민가와 맞닿아 있는 함양군 마천면의 한 야산. 산사태 취약 지역 가운데 특히 위험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400m 길이의 계곡을 따라 가봤더니 큰 바위 여러 개가 위태롭게 쌓여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비가 내린다면 돌과 흙이 휩쓸려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 태풍은 조금씩 일어나는데 그럼 일이 정배하는데 손 맞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흙과 돌을 막아줄 수 있는 안전장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취약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곳은 지질적으로 산사태에 취약한 마사토로 이루어져 있어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 금방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는 이른바 사방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주민의 반대. 토지 소유자분들의 동의가 일단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지역민의 또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부터 피해가 어떤 지역에 무슨 사방 사업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예산도 한정적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남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2,200여 곳. 이 가운데 사방 사업이 이루어진 데는 25% 수준인 560곳 정도입니다. 그나마 이런 산사태 취약 지역은 지자체의 관리 대상에 있다 보니 예방 등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밖의 지역은 사실상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산사태 231건 모두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산의 형상은 산사태에 의해서 딱 정리가 돼 나가는 거거든요. 이 산은 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달 말에 장마가 예고된 상황.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점검보다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 또는 평야와 산이 만나는 지점을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진주시청 작은 음악회가 오늘 오전 12시 시청 로비에서 펼쳐집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산청군 보건의료원에서 운영됩니다. 대한적십자사 사천지구협의회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사천실내체육관에서 취약계층 이불빨래방을 운영합니다. 통영시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 오픈 행사가 오늘 오후 3시 봉평동 당산나무 일원에서 열립니다. 2021 방산부품 장비대전 투자유치 설명회가 오늘과 내일 창원 컨벤션센터 1, 2 전시장에서 진행됩니다. 밀양아리랑 연구와 기록보급 활성화 용역 최종보고회가 오늘 오전 11시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류재수 진주시 의원은 어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조례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시의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독립조사 기구 마련과 제도 정비를 위해 조례안 발의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주시가 설립한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어제 창립총회를 열어 민원식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을 임명하고 올해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진주문화재단은 올해 진주논계제를 운영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업무를 추진하며 앞으로 관광진흥계획 수립과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업무 영역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산청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산청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오는 2026년까지 국비 300억 원을 지원받아 신안과 단성, 시천 등 6개 면을 대상으로 생활여건 개선과 중심지 활성화, 공동체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준비 중인 세자녀 출산 시 전세대출금 1억 원을 상환해주는 결혼 드림론이 시행되면 신혼부부 2명 중에 1명은 가족계획 변경에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혼인신고자 463명을 상대로 결혼 드림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9%는 드림론 시행 시 다자녀 출산 등 가족계획을 변경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씨는 서울 인도박물관이 기증한 유물 750점을 연내에 가야 테마파크에서 일반인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 개최는 김해 씨가 2017년 인도 관련 문화 기반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김해 씨와 서울 인도박물관은 문화 협력과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2021년 제4회 경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평균 경쟁률이 11.8대 1을 기록했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실무원과 특수교육실무원 등 147명 모집에 1,741명이 지원했는데 특히 방과후학교 실무원의 경우 창원 1명 모집에 220명이 접수해 220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남 신용보증재단에서 100억 규모 한도의 특별보증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 지원 대상은 기존 보증 한도를 소진한 소상공인이며 보증 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 이내로 보증료 연 0.8%의 마이너스 대출입니다.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이 하반기 채용형 인턴 30명을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합니다. 공단은 상반기에도 채용형 인턴 100여 명을 모집해 3개월간 인턴 기간을 거친 뒤 정규직으로 임용했는데 이번엔 전체 모집 인원 30명 가운데 9명을 경남 지역 인재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친환경 첨단 선박 기술 개발을 위해 세계 유수의 기관들과 산학연 기술협의체를 구성합니다. 대우조선이 주도하는 협의체에는 MIT와 서울대 등 대학과 노르웨이와 스웨덴, 영국의 선급과 연구기관이 참여해 친환경 스마트 선박의 핵심 기술을 공동 연구합니다. 전국 처음으로 씨름진흥조례를 제정한 창원시가 어제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씨름진흥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창원시장을 당연직 의장으로 한 협의회는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원로 씨름인, 씨름동호인 등 13명을 위원으로 발족해 창원시 씨름진흥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자문할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과 경남대학교가 아이톡톡 빅데이터 AI 플랫폼을 활용한 학습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남대 예비교사들이 전공 전문 지식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튜터링 등을 활용해 초중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학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 이상열 교수 연구팀은 식물체가 저온감지 센서 단백질의 활성 조절을 통해 냉해 적응 능력을 증진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 결과를 활용하면 추위에 강한 작물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팀은 이번 연구 논문을 어제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플랜트 온라인판에 게재했고 연구 결과를 국제 특허 출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국립소방박물관에 전시할 소방유물 발굴을 위해서 수집 기증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집 기증운동의 대상은 소방 관련 역사 자료와 전시 연구 교육의 가치가 있는 문헌, 서적, 사진, 장비 등이며 온라인 소방유물 자료관 누리집 또는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에서 기증 신청할 수 있습니다.